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간밤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한국 증시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내에서는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시가총액 2위권까지 올라온 알테오젠이 오늘 드디어 32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1위권을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는 듯한 현재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이 조금 더 아쉬운 게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거의 뭐 비둘기 파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다리면서 오늘은 좀 관망하는 전략이 맞는 건지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현명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쉬운 지점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한 때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황은 좋습니다. 간밤 증시의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시장 굉장히 좋았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것도 최근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를 살려주는 또 한 가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나 시장의 큰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증권사에서는 일본과 한국만 소외된 잭슨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일단 선진권에서 함께 만나보시면은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1%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영국의 피츠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5% 넘게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신흥국 시장은 더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태국 증시는 1.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 브라질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월의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책금리를 좀 어느 정도 전환을 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앞으로 0.25%가 아니라 0.5%대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과감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만 내렸습니다. 일본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렸고요. 그렇다면 왜 내린 걸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시장이 내린 것을 두고 이유는 붙이기 마련이겠지만은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 왜 이렇게 시장이 내렸을까 하고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달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의 총재와 부총재가 약간의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재는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부총재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 증시로 거래 대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수출 의존도와 글로벌 수요 둔화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모두 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경기 하강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셔닝 변화도 문제입니다.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환 시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원화 강세를 현재 미국 유도를 하고 있고 수출 기업의 수익화가 최근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문에 한국과 일본만이 잭슨홀 호재에서 소외된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멘텀을 소화해야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겹지만은 결국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텐데요. 한국 증시는 최근 들어서 2700선을 잘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7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잭슨 황의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IT 시총이 한국 증시에는 비중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된 건데요. 최근에 상향된 이 추적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는 물론이고 젠슨 황의 CEO 발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부분을 보시면 이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장률 자체는 약간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이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주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그때 한국 증시를 대응하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 바이오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좀 강력한 호재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세를 이어가는 우리 시장 속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 헬스케어 섹터가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0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개별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한양행도 오늘장에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좀 하단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좀 선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주들 상승 배경을 좀 보자면 제약바이오주 아무래도 금리와 실적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주 대규모 투자도 좀 절실하게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고금리 기조에서 길을 못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 코스닥 제약 지수와 한국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를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두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올 상황에서는 두 지수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역종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뿐만 아니라 실적도 받쳐줘야 또 더 주가가 잘 갈 수 있겠죠. 실적이 이끌고 금리가 밀어주는 상승장인데 실적을 바라볼 때 가장 바이오에서 두 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FDA 신약 건수와 M&A 규모입니다.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확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FDA 신약 건수가 중요한 지표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M&A 규모 역시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평균 수준을 회복해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 10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3년 만에 황제주에 복귀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90만 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중 한때는 4.46% 전일 대비 오르면서 100만 5천 원을 찍었습니다. 특히 다른 시총 상위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랜만에 이뤄낸 황제주 뉴스여서 더 기특하고 뭔가 반가웠는데요. 바이오주의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에다가 실전 개선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목표 주가로 120만 원까지 다시 제시한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마일스톤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내놨고요. 실적 추이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2024년 올해 예상 매출액 4조 2,305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조 2천억 원대, 순이익도 9천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스타가 있죠.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유한양행의 레이저 진입, 넥나자 승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 FDA 승인 이슈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잘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상반기에 학회 공개가 기대되는 병용요법의 최종 OS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기대되고 있는 이슈이고요. 또 임상 3상을 통해서 최근에 확인됐던 리브리반트 SC제형의 이점과 이에 대한 우선심사 승인 허가 이벤트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DA 허가를 받은 이 렉나자의 파이프라인이 또 증권가에서 같이 상향 이뤄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요 증권가에선 투자 의견 모두 바이, 매수 의견 주고 있고요.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의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11만 원 선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12만 원 돌파 여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펀데멘털, 실적과 R&D 관련 기대감 있는 종목들 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다른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이 튼튼한 포트폴리오 확보를 제안한다면서 증권가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익성장 구간에 진입 완료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세컨 프로젝트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프로탁 회사 인수와 RTP 파이프라인 도입 등으로 CNS를 넘어서 항암제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미래 성장 기대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K 이노엔도 증권가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캡 수수료율 조정에 따라서 올해 수익성 개선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미국의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유럽 판권 계약과 미국의 시판 허가 신청 등 연이은 R&D 이벤트의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분석입니다.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5만 7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의 투자 전략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